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일입니다. 오후 6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사회 원로라든 원로라는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오찬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여러 발언을 했습니다. 우선 소개를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비판과 논평도 따로 붙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적폐수사는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한다.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 개인적으로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에 타협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정농단 등은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 그 성찰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대해서 공감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수 있을 것이다.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그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다르니까 그런 것이 어려움들이 많다. 가장 힘든 것은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그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다. 대통령이 좀더 협치 노력을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들도 많이 듣는다. 당연히 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는 야당 대표들, 원내대표들을 자주 만났다. 이런 모양이군요. 여야 국정상설협의체도 드디어 만들었다. 아예 분기별로 교체하는 것까지 다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3월에 열렸어야 되는데 두 달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실 것이다. 저도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다. 종북좌파라는 말이 어느 한 개인 생각이 다른 정파에 대해서 위협적인 프레임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만 되어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진보 보수 이런 낡은 프레임, 낡은 이분법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 세상이 이미 된 것이다. 개인적으로 일본하고 아주 좋은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그런 문제를 자꾸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면서 문제를 정복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모호하고 현실과 동떨어지는 이야기가 많네요. 특히 적폐수사는 정권이 간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좀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발언입니다. 지금 적폐수사는 다 정권 주도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게 벌써 몇 건입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김학의, 장자연 두 사람 관련 수사는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진을 어떻게 편성하라는 것까지 지시를 하고 거의 가이드까지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사찰이라고 단정을 해버리고 마치 감시한 것처럼 그러면서 이것은 불법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탈행위라고 하니까 무리하게 수사가 진행되어 가지고 반듯한 군인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전 기무사령관이 투신 자살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한 수사는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최근에 핵심 쟁점인 뇌물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런 게 다 문재인 발, 특히 법원에 대한 수사, 또 이걸 무슨 사법농단이라는 말까지 지지세력이 붙여가지고 법원에 대한 수사는 누가 지시했습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살아있는 수사는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 사돈 낱말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말은
이제는 상습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하는 말은 거꾸로 완전히 180도로 해석하면은 막 거의 정박하게 된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정상적인 국민은 믿지 않게 된 이 점입니다. 대통령의 말을 국민들이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리면은 사실은 대통령은 허수아비가 되어버립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말의 힘에서 나옵니다. 말에 대한 신뢰성에서 나옵니다. 그 말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사라졌는데, 마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칼럼을 썼는데,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한 이야기를 좀 기억에 남기셨다가 지금 양상훈 주필이 쓴 칼럼 제목이 거짓 대사, 대사입니다, 대사. 대사가 된 2년 전 문 대통령 취임사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잘 쓴 글입니다. 그리고 아주 신랄한 비판입니다. 오는 10일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이다. 그날 취임사를 다시 읽어보았더니 한마디로 거짓의 향년이다. 지키려 했는데 못 지켰는지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는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주요 내용이 거짓이 됐다. 문 대통령 취임사에서 감히 약속드린다.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오늘부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도 진심으로 우리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했다. 그 후 이를 보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다. 취임하자 시작된 적폐청산으로 사회 곳곳에서 인민재판과 같은 행태가 벌어졌고, 수사받은 전 정권 인사만 110명이 넘는다. 징역형 합계가 130년을 넘겼다. 4명이 자살했고 1명은 모든 국가기관의 공격을 받던 중 유명을 달리했다. 2017년 5월 10일은 조선시대 사화의 버금가는 잔인한 정치보복이 대거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며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이고 대화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지금 강제로 선거제도까지 바꾸려는 폭거는 야당을 적으로 보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며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등 권력기관이 대통령의 충견이 돼 표적이 된 사람들을 인간사냥하다시피 했다. 대통령이 지시한 박찬주 전 대장 수사, 김우사 개헌문건 수사 등은 용두사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고에 가까운 것이었다. 권력기관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한다며 사람들을 들뽑고 100여 만원 뇌물죄까지 덮어씌우려 했으나 무죄가 되었다. 문 대통령은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대원칙으로 삼겠다며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에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의 인사원칙은 사실상 내 편이냐 아니냐 한 가지 뿐이었다. 내 편이면 헌법재판관조차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했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낙하산 임명은 하루에 한 건꼴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 친구들은 한 자리씩 하고 법무법인의 동료는 법제처장, 심지어 사무장까지 공기업 이사가 됐다. 이러면서 취임사에서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청와대에서 나오겠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 청와대 밖으로 나오겠다는 뜻의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두 번이나 강조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도 퇴근길 시장도 슬그머니 없어졌다. 대통령 의지의 문제였지만 문 대통령은 리모델링 비용과 행정 불편 때문에 못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대형 국정 현안이 매일같이 쏟아지는데도 문 대통령 기자회견은 2년간 단 3번 뿐이었다. 오히려 국내 관련은 질문받지 않겠다고 기자들 질문까지 봉쇄했다. 문 대통령에게 정책 실패에 관해 질문한 기자는 인터넷 몰매를 맞았다. 매국노라는 인격 모독을 당한 기자도 있다.
문 대통령은 거듭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지금 이 말은 시중에서 문 대통령을 희화화할 때 사용된다. 저들은 기막히게 투기하면서 남 투기는 비난하고 저는 위장 전입하면서 남은 징역형 때리고 저는 격세 정여하면서 남은 못하게 하는 법 만들고 제 자식은 외고 보내고 남의 자식은 자사고도 못 가게 하고 저는 집 두 채, 세 채 갖고 남들에겐 집 팔라고 위협하고 저들은 체크리스트, 남은 블랙리스트이고 저들 댓글 조작은 괜찮고 남은 불법이고 저들은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가면서 남은 1만 2천 원, 2,700원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아 쫓아냈다. 대통령은 반일하고 딸은 일본 극우단체 설립 대학을 졸업했다. 그 학교 교관은 정한론 창시자를 본받지 않은 가사로 시작한다.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와 그에 따른 국민 세금 지출의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공정과 정의를 약속했다. 2년 전 문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으면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을 한 것 같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과 무모한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분칠한 숫자로 국정 실패를 덮으려 하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겠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이 연극 대사가 아니라면 이 취임사는 대체 뭔가? 참 궁금하죠? 그 연설문은 누가 써줬을까요? 근데 그 뒤의 행동과 그 연설문이 어떻게 차이가 나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은 저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계급투쟁론. 계급투쟁론에 물든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사람은 국민을 분열시켜야 정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계급투쟁론이라는 것은 그게 국민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람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피지배계급에 속하는 사람은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민, 사람, 민중 이런 사람들만 존중하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쓰레기로 봅니다. 적폐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권 사람들이 입만 열면은 괴멸시키겠다, 청산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사람으로 보면은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청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을 괴멸시킬 수가 있습니까? 인간을 불태울 수가 있습니까? 역사는 청산할 수 없는 겁니다. 역사는 이어갑니다. 모든 역사는 영욕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계급투쟁론에 물들면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역사를 분열시키고 진실을 분열시킵니다. 진실이 분열돼버립니다. 진실은 하나여야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증오심에 가득 찬, 적대감에 가득 찬, 더구나 증오심과 적대감이 국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으로부터, 여당 대표로부터 한국당을 도둑놈이라고 하는 이런 거친 말 속에 묻어있는 이 무시무시한 감정과 취임사에 나온 그 근사한 표현 사이에는 180도가 다릅니다. 180도가 달라요. 180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조선 빼고는 다 거짓말입니다. 민주가 아니고 전체주의고 인민이 아니고 수령이고 공화국이 아니라 세습 독재죠. 북한은 플로레타리아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재가 민주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족 반역자면서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동족을 죽인 집단이 스스로 민족주의자로 자처합니다. 민족주의자로. 전쟁 범죄자면서 입만 열면은 평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를. 인민들을 노예 상태로 만들면서 입만 벌리면은 자주를 이야기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자주는 노예고, 저들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민족은 반역자란 뜻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독재란 뜻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계급투쟁 논자의 말이므로 북한 노동당 정권의 말을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념이 비슷하면 말이 비슷해지는 거죠. 계급투쟁론, 계급투쟁론에다가 플러스 종족주의, 트라이벌리즘 또는 인종주의, 레이시즘, 즉인 배타적 민족주의, 관제민족주의를 갖다 결합시켰습니다. 계급투쟁론이라는 이론과 인종주의라는 이론이 결합되면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정치 체제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북한은 히틀러보다도 스탈린보다도 더 악질적인, 그런데 대한민국 안에, 남한 안에 주사파가 있었어요. 이 주사파가 바로 대한민국, 천국 같은 대한민국에서 몸뚱아리는 아주 웰빙 생활을 하면서 머리는 김일성을 향해 가서 머리와 몸이 완전히 분리가 된 유체 이탈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항상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세기 선진국에 살면서 저 봉건 시대도 아니고 저 야만 시대로 돌아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은 자연히 유체이탈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과 현실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180도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이야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말을 이렇게 하는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을 남쪽 대통령으로 낮추고 김정은을 반국가단체 수괴를 국무위원장이라고 한 문장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이게 연극 대사 같다. 연극이란 건 뭡니까? 현실에서 아닌 관념의 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다른 나라인데 그건 머리에 있는 나라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관념으로서 존재하는 그 나라에서, 그 남쪽 나라에서 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발언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남쪽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